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잠깐 연습실에서 라방을 켰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금방 와. 오늘은 안 놓치고 라방 보고 있어요. 다들 저녁 드셨나요? 집에서 밥 먹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번보다도 청초하다? 고마워요. 집에 있어요. 저는 연습실에서 잠깐 켜봤고요. 좀 이따 집에 갈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라 새벽 6시 반이에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계란을 먹었다. 寒いですか? 저도 寒いです. 안녕. 날로 드심 아니야? 삶아서 먹었어요. 아직 연습실이야? 네. 조금만 하고, 연습 조금만 하고 갈 거예요. 10시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날씨 조금 춥죠? 네, 오늘 좀 춥더라고요. 지금 몇 시지? 지금 8시 반. 오늘 하루 저는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일찍 끝내기 맞아요. 저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어제 5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라방 조금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와주신 언니가 너무 고마워요. 반가워. 넌몇 살이니?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맞아요. 맞아, 맞아. 오늘 마지막이구나. 언니 짐 정리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거 미루면 더 귀찮아져요. 빨리 지금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저 어제 아이러브 커피 설치하고 벌써 20레벨 되어 가요. 하루 만에요? 전 61이에요.
선물 받은 담요 맞습니다. 대장님의 4월은 더 활짝 피어나시길 고마워요. 오늘도 스케줄하고 왔어요? 네, 스케줄하고 왔어요. 4월 되면 봄이 나오는데 날씨 조금 따뜻해질까요? 4월은 이제 따뜻해지겠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뭐 하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저녁 먹었습니다. 요새 열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요. 열일해야죠. 공부하다 언니 보러 뛰어왔어요. 어쩌다 사장 보려고. 어쩌다 사장 재밌죠? 옛날 느낌 난다? 어느 옛날이요? 하이 브라질.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헬로. 머리 많이 길었나요? 많이 길었었는데 좀 조금 잘랐어요, 그때. 몇 가닥 없는 부분. 안녕. 올라. 연습실이네. 맞아요. Your hair is pretty. Thank you. 토이스토리 시리즈 영화 다 봤어요. 토이스토리요? 원인가 보고 맨 마지막 화 봤어요. 다는 안 봤어요. 지금 연습실이에요. 오늘 뭐 해요, 수정아? 오늘 이제 이걸 아방 좀 하고 연습 조금만 하고 집 가서 좀 오늘은 자려고요. 옷은 사복이죠? 봄 느낌 나요. 맞아요, 사복이에요. 앨범 사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헤어스타일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을 지우고 자야 하는군. 하지만 좋습니다. 데뷔 때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지시는 비결이 뭔가요? 나는 어리다 생각하고 살면 돼요. 계절이 바뀌니 꽃도 피고 기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막꽃 피기 시작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이, 맥시. 주문을 외우세요, 여러분. 나는 어리다. 난 어리다. 회사 앞에도 벚꽃 피었나요? 저희 회사 앞에 벚꽃이 있었나요? 본 적이 없는데, 회사 앞에 벚꽃을.
연습실인가요? 네. 마인드 컨트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 진짜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나는 부자다, 부자다, 그럼 부자가 될까요? 네,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중요해요.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굳이 말하자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언니의 주말 계획 뭐야? 주말 계획?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도 남자 연습실에 있어요. 맞아요, 여기 지금. 근데 저는 그때그때 비는 연습실을 쓰기 때문에. 연습은 보통 그날에 한 곡만 가지고 연습하나? 아니요, 여러 곡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곡들. 언니, 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식 있어요? 봄 하면 떠오르는 음식? 화전? 화전이 떠오르는데? 언니 다이어트 할때뭐 먹었어요? 저는 삶은 계란이나 오징어 삶은 거나 고기 양배추 연습실 예약제인가요? 네. 봄나물 같은 것도 봄에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오, 맞아. 봄나물도 있구나. 예전에 꽃 따다가 많이 해 먹었다고요? 화전? 저는 근데 막상 화전을 먹어본 적 없어요. 요즘 봄나물 반찬이 딱이긴 한데, 맞아, 봄나물도 있구나. 화전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오늘 꼭 애기 토끼 같아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화전 궁금하네요. 먹을 만한가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예쁘던데, 그냥 보기엔 되게 예쁘던데.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나가길 뭘로 눌러버렸네. 홈 버튼을 눌러버렸네.
끊기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홈 버튼을 눌렀어요. 언니 sing rain of 태연 언니 rain 텅빈 회색 가사가 뭐야? 텅빈 회색 빛거림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마음에 흘러 키를 좀 높게 잡았네요. 왠지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의 마음속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새 가득 고이는 그리움 아련히 물든 가사를 모르겠어요. Singing in the rain. Rain 불러드렸습니다. Rain도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연습실에서 혼자. 언니 그렇게 노래 잘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재밌는 기분, 재밌어요, 노래하는 거. 재밌어 삽니다. 대장 노래는 바카스? 수채화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수채화 저번에 불러줬는데. 꽃은 날리는 길을 그대와 걸어요. 싱그러운 미소 날 설레게 만들죠 수채화처럼 마음에 그대가 번져요 좋아해요 좋아요 정말 그대 좋아해요 진짜 봄이다. 수채화 부르면서 봄 블라우스에 핑크색 담요 두르고 너무 좋다. 왠지 창법이 더 깊어지신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 안 근데 저도 좀 최근에 느꼈어요. 뭔가 약간 저도 뭔가 저 스스로 약간 노래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좀더 얇았다면 뭔가 저도 살짝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틀 연속 보니까 좋네요. 이틀 연속인가? 제가 어제 했나요? 라이브를? 그제 했나? 대장과 함께면 우린 모두 늘 봄입니다. 언니 요즘 무슨 드라마 봤어요? 저 드라마 질문 진짜 많구나. 저 최근에 신사 아가씨 다 봤고 그래서 국가대표 와이프 보고 있고요. 국가대표 와이프 지금 나온 데까지 어제 다 봐가지고 새로 보기 시작한 1화부터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맞아요. 그저께 했죠, 라이브로. How are you? I'm fine.
저 지금 국가대표 와이프 보고 있어요. 어, 지금 하나요? 그몇시 하는 거예요? 몇시 어디서 해요? 전 다시 보기로밖에 안 봐가지고. 국가대표 와이프 재밌나요? 저는 재밌어요. 약간, 그거는 막, 이렇게 드라마가 꼬이지 않았고, 힐링돼요, 그거는. 약간 편안히 볼수 있는. 매번 라이브마다 빠지지 않는 드라마 질문. 맞아. 드라마랑 요즘 좋아하는 노래 두 개. 맨날 나와. 아마 평일 8시 반쯤 KBS에서 하는 거 봤어요. 아, 늦게 하구나. KBS 1 8시 30분이요. 아, 늦게 하구나. 아, 무자극 드라마 좋아요. 맞아요. 제가 무자극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힐링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한대요. 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와이프 시청 중? 아, 지금 하고 있네요. 대박. 9시 뉴스 전에 하는 드라마군요. 아, 지금 하고 있구나. 가족 드라마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오, 맞아요. 순한 맛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주 5일 드라마였군. 그래서 그거는 날마다 나와서 좋아요. 역시 일일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 취향. 근데 저 일일 드라마 중에서도 약간 너무 그 있죠. 완전 감정의 폭이 큰 그런 드라마들은 안 좋아합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드라마 보고 잘 예정인가요? 네. 그것은 저의 루틴이에요. 자기 전 루틴. 일일 드라마 7시 하는 건짱 매운맛? 그게 사랑의 꽈배기인가요? 언니 오늘 메이크업, 그녀는 바람둥이야 시절 돌아간 것 같네요. 생일 축하해요. 누나 만약 드라마 캐스팅 들어오면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그니까 지금이 본방하는 시간이었구나. 몰랐네. 몰랐네, 몰랐니, 네 맘이 날 원하잖니. 요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수정아? 저 스케줄 있는 날은 스케줄하고, 스케줄 없는 날로 말해보자면, 하루 일과 일어나서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와서, 연습실을 가요. 집 와서, I love 커피를 해요. 드라마를 보다 잡니다. 끝. 언니, 오늘은 라방 끝나기 전에 캡처 타임 해주면 안 될까요? 캡처 타임이 뭐예요? 멈춰 있는 건가? 캡처하라고? 언니 레벨 몇이에요? 저 61이요, 지금. 루틴 확실하네요. 네, 저는 저만의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몇 시에 자나요, 다들? 다들 몇 시에 자요? Can you sing good night like yesterday or for you?
어제처럼 굿나잇. 이거 가성이 너무 많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별 대신 굿나잇. 내일 이만 바뀔지 몰라. 하룻밤만 안녕. 2시쯤? 왜 이렇게 늦게 자요? 다들 되게 새벽에 자네. 보통 다들 12시쯤 자는구나. 저도요. 저도 12시 전에 최대한 자려고 하지만 대부분 12시에 자요. 가성도 힘있게 잘 불러서 좋아요. 아, 춘 소절 불러주세요. 와, 춘은 진짜 오랜만이다.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솔직히 12시 전에 자면 하루 낭비하는 기분 들어요? 왜요? 오늘이 가는 게 아쉬워서? 저는 약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일찍 자는 게 뭔가 너무 아쉬웠어. 오늘이 간다는 게. 그래서 늦게 자는 거 좋아했어. 수정이는 새벽에 안 자요? 저는 최대한 12시쯤에 잡니다.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쯤에 자요. 저는 요즘 일찍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찍이 아니라 그냥 너무 늦게 막 새벽에 자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11시 몇분 이때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왜냐면 다음날 컨디션이 그래야지 확실히 좋아요. 다음날을 위해. 진짜 일찍 자야겠어.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까 차에서 이동할 때 잠깐 잠들었어요. 확실히 충분히 잘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잠잘 자는 거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아까 차에서 잠깐 잤는데 너무 꿀잠이었어. 너무 잘 잤어. 막 깊게 잠들진 않았지만, 낮잠은 잘안 자는 편이죠? 평소에는 아예 안 자죠. 근데 막 이렇게 새벽 스케줄이어서 막, 늦게 잤는데 막 새벽에 나와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면 그때는 차에서 이동할 때 자요. 회사 연습실이죠? 네. 러블리즈 안녕 노래 불러주세요. 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다 조금 더 빠른 걸. 언제나 너의 뒤에서 몰래 널 바라봤지. 넌잘 모를걸. 솔직히 말을 하면 답답한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까. 전부 다 말해버리고 괜히 어색해지면 그땐 어떡하지.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저 평소에는 보통 8~9시간 자는 것 같아요. 붙임머리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제 머리입니다.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올라오네. 누나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저 그냥 평소에는 9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거 알죠, 여러분? 너무 늦게 일어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9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야지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수정아, 요새 자주 먹는 거 있어? 요새요? 계란이랑 양배추, 오징어 자주 먹네요. 청양고추도. 아, 사과, 사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스케줄 없어도 9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그게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을 뿐이지, 저 나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8시간이 평균 수면 시간으로 좋다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침밥은 매일 챙겨 먹는 편이야? 아침밥이라기보다는 아침밥으로 사과 반쪽씩 먹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처럼 적당히가 최고 같아요. 맞아, 뭐든지 적당히. 뭐든지 근데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지? 9시. 누나 하루에 몇 칼로리 먹어요? 칼로리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칼로리 드세요? 다 아시나요? 그거 아마 계산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나? 운동은 계속 같은 메뉴를 하고 있어요? 네. 내일 뭐할 거예요? 내일도 운동하고, 내일은 밤에 스케줄이 있어서. 하러 갑니다. 연습하다가 운전하면서 조각달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할것 같네요. 연습 좀만 하고 가려고요, 집에.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잘 자고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잘 자요.